자, 아래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있네요. A, B 이렇게 있대요. 얘를 어떻게 돼? 평면 알파 위로 정상화시킨 것을 A', B'라 한대. 요 길이가 6이래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1이래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가 1이란 말은 각이 얼마예요? 45도란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길이와 정상의 길이의 관계가 뭐죠? AB 길이에다가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한게 A'B'잖아. 요게 관계니까. AB에다가 요거 구하라는데 코사인 세타, 코사인 45도가 2분의 1. 얘가 6이네. 그래서 A, B 길이는 6루트 6. 아, 6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정사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 요렇게 가면 요각이 세타고 요게 45도니까 1대 루트 2. 그래서 이게 여기 6이니까 6루트 2가 되네. 요렇게 풀어대죠. 이게 코사인 세타 이용해서 요 공식 써서 풀어대고 45도일 때 닮은 B 1대 1대 변의 길이 B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쓰면 되지 그냥. 됐죠?